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입니다. 이거 TFL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고 대전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르디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 그 대퇴를 갖다 이렇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 무릎을 피고 접을 때마다 여기 외측 상가하고 대전자하고 마찰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런너스 인줄이라고도 합니다. 달리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그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위축 대퇴 피신경도 자극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감각이 없는 느낌도 들어요. 통증도 생기지만 그걸 이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 TFL은 여기 ASIS하고 요 정도 되는 그 부위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전자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거기는 이렇게 그 테이블 집어넣어서 쪽에서 그래서 이게 집어넣어서 붙이고 나머지는 천천히 테이블 뜯으면서 대전자를 걸쳐서 대전자까지 왔죠? 여기서 이제 터닝을 합니다. 가볍게 이렇게 돌려주세요. 여기 지금 테이프가 붙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쭉 추링 라인 따라서 그 IT 밴드를 따라서 내려오고 다시 여기서 제르디에서 터닝. 터닝을 할때 약간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거 감안하고 터닝을 하세요. 이제 주름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주름. 예, 그래서 가위로 요 부위만 잘라내면 예, 부담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 되니까 자꾸 하다 보면 틀어질 수가 있어요. 포인트를 줍니다. 여기 제르디는 여기고 제르디 결절은 여기고 외측 상가는 여기에요. 외측 상가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관절 부위에는 다리를 폈다 접었다 하면 불편하지 않도록 오금 뒤는 피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주고 여기도 가운데 대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자도 만드세요. 그러면 이게 ITBS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 시 이렇게 착용을 해주시면 움직일 때마다 계속 장력이 생기는 거예요.